아이씨, 뭐가 뭐, 아이 세상이 이렇게 지랄한지 가자! 아이고, 나 쪽팔려서 못 해먹겠다. 아니,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암만 얻어먹는 거름병이지만, 아이, 거지한테도 좀 박수 좀 쳐주고 그래야 그냥 신이 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전부 다 친구 손에 우한 일이 있나, 그냥, 눈깔 맘멜뚱맘멜뚱. 박수는 치락에서 억지로 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눈은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고, 아이, 오늘 같은 날, 아이, 나를 위해서 박수 치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박수 치라는 거야. 다 같이 합성한게 박수! 옳지. 이제 내가 뒷구석이 좀 돼가네. 하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내가 박수 받지 않은 내가 바보지. 그러면은, 분위기가 좀 거시기해서 그런가 본데, 그냥, 근데 내가 가수는 아니지만 분위기 좀 띄우려고 그냥 어떻게 나도 유행 광고 한번 해보려는데 어디가 들어볼라요? 오케이? 근데 나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잘 못해. 여러분들 분위기 띄우려고 내가 특별히 한 곡 하니까 난 노래 끝나고 뭐 절대 뭐 앵콜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아는 노래가 이 노래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오늘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왜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며칠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뭔 노래할 기분이 나겠어 그냥. 옆에서 병간을 해드려야 되는데 고생만 고생만 하시다. 우리 어머니 빨리 왕쾌되라고 박수 한번 줘. 그렇지? 여러분들 기별 받아가지고 그냥 예, 빨리 왕쾌되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예, 지금 용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무슨 수술하셨냐면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아, 왜 쌍꺼풀 수술도 큰 수술이야 그냥 다 그냥 용병원. 예, 노래할 기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염수연양의 사랑의 자리 한 자리 한번 가볼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현지켜 가자. 그림은 어디나 보고 어디나 보고
나 진짜 거지 생활 30년 만에 앵콜 받다 보기에는 나 여기 용인시 와가지고 진짜 저 처음이라 생겨 처음. 야 역시 민속촌으로 오신 분들은 진짜 노래들이 진짜 아시는 분들만 오셨네. 문화 수준이 높아. 근데 앵콜 나와서 하는 얘기는 하지만 내가 어디서 노래하면은 남들이 그러더라고. 그 남진 다우나마는 못하는데 그 코스 옆난 김웅국이 클럽보다 낫다 그러더라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한번 줘. 야, 이제 끝내준다. 근데 김웅국이도 노래 잘하는 놈이여. 노래를 전 지랄 같은 노래 해서 그래. 오락남이 한 말이다. 이거 그래도 다행이야. 요즘 또 들어봐봐. 응? 대한민국 탑스타들이 텔레비에서 할 노래야. 남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울병을 해줄게. 거기다가 또 송대가 이 노래는요 호텔에 가서 남자 여자 사랑할 때 부르는 노래야. 준비는 됐냐 됐냐 느낌이 와요 와요 분위기 좋고 좋고 몸에 좋은 거. 웃지 말아 형. 아니 여자들 겁나게 좋아하네. 이 노래는 노래 같은 노래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사실 내가 엄청나게 바쁜 놈이야. 얼마나 바쁜지 알아? 아무튼 방구 낄 새가 없이 바보. 그 저 때는 하도 피곤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쉬고 있는데 뭐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또 날 불러. 그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목사님이 부르나지 가봤더니 어르신들 모셔놓고 제욕심 대접을 하는데 나보고 와서 좀 놀아달라고. 그 실컷 얻어먹고 놀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도 노래 한 곡 좀 한번 해보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노래를 하더라고. 어르신들 오셨다고 창가를 하는데 어떤 노래 하냐면 한마는 여세상 야속한 이마. 이 노래 하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이요 이 노래를 어떻게 하냐면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한오백년 살자는 위행성화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게요. 또 하루는 누나, 내가 또 절간에 가서, 절간에 가서 스님 보고, 스님, 스님도 노래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그날따라 또 유행가를 하는데, 현철 씨 노래 있어. 손 대면 폭하고, 퍼질 것만 같은 그대. 이 노래 하는데, 세상에 스님은 또 이 노래 어떻게 하냐면, 손 대면 하고 퍼질 것만 같으니 봉선하라 부르니 나무 간성 모사. 하여튼 직업 되는 노라. 이제 스님이 노래를 하니까 부엌에서 밥하던 엄마들이 난리가 나서 나와가지고 흔드는데 내가 살다 살다 오두방 정도 그런 오두방 정도 처음 보네. 여러분에게 맨날 내가 얻어먹고 신세 만졌는데 드릴 거는 없고 근데 그 옆에 애들 내가 춤추는 거 조금 흉내 좀 한번 내보려 하는데 근데 그걸 하다보면 전산할 거라. 내 조금만 맛보기만 보여. 이런 옆에 애들이 어떻게 얻어먹으면 되는지 음악 한번 줘보시오. 가자. 이러고 흔드는데 이건 그래도 30대 40대 젊으니까 들긋이지 80, 90 먹은 고장난 처녀들. 또 할머니가 나와서 흔들어. 할머니는 또 어떻게 치냐. 야, 할머니 한번 더 가보자. 가자. 근데 또 남자분이 한번 나와서 보니까 요거 한 잔 잡으셨더라고. 한두 잔도 아니고 소주를 한 서너 병 먹었나 봐. 그리고 나와서 흔드는데 요번에 술 먹은 양반까지 다 갔겠네. 가자!
시절 이들의 애환을 그린 노래. 네, 요거 좀 여러분 어디 가서 좀 땅 아픈 사람 좀 발표 좀 하지 마라. 땅 아픈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마누라가 웃어주셨어. 너무 많이 웃어주셨어. 네, 우리 마누라하고 열심히 요새 노래 한 곡 신곡을 해가지고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부장님 광대 한번 들어보시오. 예,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뭐라 광대 갑니다. 벌써 전주가 틀리잖아. 좀 더 키워. 한글이야 즐거웠어 뻘거루지만 모두들 신이 났어 춤을 추지만 남몰래 했던 사연 예쁜 언니들이죠? 도건아타, 아랑이와 도건아타 팀에게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